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흐웨이는 아펠리오스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져 출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날 승률은 약 31%에 직후 핫픽스를 받고도 지표가 크게 올라오지 못하여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13.24B패치로 추가 버프를 받아내면서 여러가지 단점이 완화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때처럼 빠른 속도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일 오전 기준 픽률 약 9% 선을 유지하면서 승률 46.2%를 기록하여 우상향 성적 그래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챔피언 스킬 메커니즘이 워낙 기존 챔피언 과 상의에 흐웨이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궤도에 오를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흐웨이를 플레이하기도 상대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킬 종류와 메커니즘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웨이는 총 9개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제외하고 Q, W, E, K로 발동하는 스킬은 전부 QQ, WE, EQ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조합을 해서 발동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키로는 우선 스킬의 테마를 정하게 됩니다. Q에는 참사, W에는 평온, E에는 고통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죠. 쉽게 Q 스킬은 딜링, W는 아군 보조, E 스킬은 시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를 눌러 스킬의 타입을 정했다면 두 번째 키로 더 구체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데요. Q를 뒤에 붙이면 대부분 직선으로 발사하는 투사체, W를 뒤에 붙이면 위치를 지정하는 광역형 스킬이 됩니다. 단 이 스킬을 뒤에 붙이면 딱히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스킬을 두 번 연이어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키를 눌러 스킬의 주제를 선택한 후에 R키를 누르면 그냥 발동이 그대로 취소가 됩니다. 혹시나 잘못 주제를 선택했더라도 큰 리스크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또 중요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같은 주제의 스킬은 쿨타임을 공유합니다. QQ를 사용했다면 QW, QE 모두 그 쿨타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말만 스킬 9개? 와 복잡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스킬에 대한 설명과 어느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시브입니다. 스킬을 챔피언에게 맞추면 4초간 지속되는 표식을 남기고 표식이 남은 적에게 표식을 남겼던 스킬과 다른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잠시 후 챔피언에 있던 지역에 광역 피해를 입히는데요. 다른 스킬로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스킬로는 표식을 터뜨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평타나 스킬을 3번 강화하는 WE로 2번 때리거나 궁극기 QE처럼 지속 데미지를 주는 스킬만으로는 표식이 터지지 않으니 꼭 다른 스킬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Q로 묶여있는 스킬은 모두 흐웨이의 주력 딜링기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전통적으로 Q 스킬의 주력 데미지 딜링기를 배치해왔으니 자연스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각 스킬 연계가 특징이 뚜렷해서 어떤 상황에 사용을 해야 할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먼저 QQ는 투사체를 발사하고 처음 적과 적중하면 폭발을 하여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요. 카르마의 만트라 Q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고 미니언과 함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라인전 견제 용도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상대 최대 체력 퍼뎀까지 달려있어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난한 포킹, 딜링기가 되어줍니다. QW는 사거리가 1900으로 매우 긴 제라스의 W 같은 느낌입니다. 대신 쌩으로 적중했을 때의 기본 피해량과 개수가 매우 낮은 편이고요. 적이 이동불가 혹은 고립된 상태여 이른 체력에 비례하여 데미지가 세게 들어갑니다. 마스터 기준 최대 350%까지 피해량이 늘어나죠. 이때 고립은 카직스의 고립 메커니즘보다 카서스의 Q 스킬과 비슷하게 단일 대상에 맞추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니언과 함께 맞추어도 추가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스킬 딜레이도 긴 편이고 범위도 좁아 적중 난도마저 높은 편입니다. 대신 W 스킬 최대 기본 피해량이 마스터 기준 무려 560+0.875AP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시식에 연계를 하여 스킬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흐웨이 스킬 중에선 이 스킬이 시식이라 설명을 드렸었죠. 뒤에서 QW를 사용할 수 있는 연계기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QE는 지속피해, 둔화를 입히는 델코즈의 W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딜교환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라인 푸시 용도로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범위가 꽤 넓은 편이라 한타에서 좁은 지형에 적이 뭉쳤을 때 이퀄라이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QQ가 주력 딜링기, QW는 시식이에 연계하여 데미지 QE는 라인 클리어 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W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 계열은 보조형 스킬들입니다. 먼저 WQ는 지정 방향으로 모든 아군의 이속을 올려주는 일자형 장판 스킬입니다. 주로 라인 복귀나 갱호우 혹은 회피 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데미지 없는 옛날 갈리오 E 스킬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흐웨이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느립니다. 챔프 자체가 이동기 의존도가 꽤 큰데요. WQ가 사실상 유일한 갱 회피 수단입니다. 그래서 W가 빠졌을 때 생각보다 더 무기력하게 처치를 당하는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WW는 보호막을 부여하는 지역을 설치합니다. 설치 시 즉발로 보호막 수치의 절반을 부여하며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 보호막 양이 서서히 증가를 하여 최대치를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발 보호막 수치 자체는 높지가 않아 길게 써야 하는데 길게 쓸 일이 또 많이 없거든요. 적의 광역기나 도트딜에 대처할 때 혹은 오브젝트 사냥처럼 지역이 한정될 때 아군과 함께 받아야 효율이 제대로 나오는 스킬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스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W 계열 스킬 중 가장 자주 활용할 W2입니다. 나미의 이 스킬처럼 다음 3번의 기본 공격 혹은 스킬에 추가 피해를 더하고 적중시 만화 회복까지 달려있는 유용한 스킬이죠. 후에이는 만화 소모량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라인전 견제 사이사이 W2를 사용을 하여 만화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데미지까지 달려있으니 자주 쓸 수밖에 없죠. 투사체 계열의 스킬이나 평타를 사용할 때 투사체가 나라가 적중하기 전에 바로 W2를 쓴다면 데미지 강화 효과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 W2, QQW2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대신 QQW2를 맞췄다고 해도 패시브가 바로 발동되지는 않고 꼭 평타를 섞어 W2 표식을 하나 더 터트려 주어야 발동이 되니 이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QE 같은 광역기와 함께 사용을 할 때에도 W2 추가 데미지가 장판 광역피에 적용이 됩니다. 이 스킬은 CC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EQ는 직선 투사체를 발사를 하여 처음 적중한 적 하나에게 1초 공포를 거는 스킬입니다. 미니언 관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단일 대상 CC기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조금 아쉽지만 접근하는 적을 떼어놓거나 궁극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대로 콤보를 시작하려 할 때 쓰기가 좋습니다. EW는 일정 범위 지역의 시야를 드러내고 범위 내 적이 있다면 잠시 후 상대 챔피언에게 날아가 속박을 겁니다. 범위 속박처럼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적 하나에게만 CC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이 뭉쳐있다면 원하는 적에게 CC기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렉사이의 W 돌출과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대신 마스터 기준 속박 시간은 꽤 긴 편이고 이번 버프 이후로 딜레이도 줄어들어 적 도주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계기로 사용해볼 만한 스킬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스킬이고 지속시간이 3초로 꽤 길기 때문에 적 타워 근처에 설치를 하여 포지션을 강제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실수를 하여 속박에 걸린다면 추가 스킬을 연계하는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버프 이후 활용도가 꽤 올라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EE는 세트 2 스킬을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듯한 원거리 즉발 CC기입니다. 대신 기절 효과는 없고 원거리에서 적을 가운데로 모아 당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발동 속도가 꽤 빠른 편이라 상대가 대처하기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적중시키기도 쉬워 패시브 스택을 터뜨리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입니다. 직선형 투사체를 발사를 하여 적에게 적중하면 역장을 형성합니다. 이 역장은 적 챔피언을 따라 움직이며 점차 강화되는 둔화 효과 및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최대 둔화가 무려 120%에 달았고 최대 피해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맞추기만 한다면 데미지 기대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체 데미지도 데미지이지만 둔화 덕에 그 외에 다양한 콤보와 패시브 데미지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거든요. 다만 투사체 속도가 빠른 편도 아니고 판정도 좋지는 않아서 이동기가 있는 적에게 그냥 사용을 했다가는 빗나간 십상입니다. 대신 궁풀이 가능하여 확실하게 맞추고 싶다면 전멸 연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쿨타임도 상당히 긴 편이라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킬 콤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스킬 하나만 놓고 쭉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전에서, 한타에서 돌아다닐 때 어떤 식으로 스킬 분배를 하면 될지 익혀두면 생각보다 의외히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콤보는 발동 시 강화형 스킬인 W2를 포함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 계열 쪽 스킬은 W2를 메인으로 쓴다는 것이죠. 단 스펠이 없거나 압박을 받을 때에는 WQ, 2속 스킬도 생각해두시고요. W2를 앞에 깔아둔다는 전제하에 콤보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QE를 먼저 깔아 라인 푸시를 노리면서 EE를 사용을 하여 장판으로 끌어당기면 곧바로 패시브가 발동됩니다. 라인전 푸시는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되 1타 2피를 노리는 콤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박 시간이 긴 EW를 설치한 뒤 CC기에 걸렸을 때 QW를 연계하는 콤보입니다. 적중 난도가 꽤 높은 편이지만 연계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높은 딜 기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궁극기까지 더해진다면 궁으로 둔화가 걸렸을 때 속박에 QW를 확정 연기하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한 콤보입니다. 이 스킬 계열 스킬로 적 위치를 고정한 뒤 QQ로 빠르게 딜을 넣고 패시브를 터뜨리는 것도 무난한 기본 콤보입니다. 적중 난도도 높지 않고 원거리에서 빠르게 연결을 할 수 있어 짧은 딜교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당연 훨씬 더 많은 스킬 콤보가 조합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잘 쓰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회의를 처음 익혀가는 과정에선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콤보가 뇌를 거치지 않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
정도 익숙해져야 챔프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패시브 적용 메커니즘 WE의 생활화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스킬 활용은 잠시 후 인게임 플레이를 짚어보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빌드는 QEW 고정입니다. W 계열 스킬의 레벨 없이 전반적인 수치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Q 다음 E를 찍는 방향으로 빌드를 사용합니다. 아이템 빌드는 1코어 리안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스킬 가속이 요구되고 도트 데미지를 가진 데다 단일 딜 포텐 자체는 애매한 편이라 리안드리가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물론 적조합에 물몸인 딜러가 많다면 루덴 또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며 지나치게 암살자가 많다면 부여왕까지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2코어 아이템은 거의 확실한 정답 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평선의 초점이죠. 사거리가 대부분 긴 편인데다 다양한 CC기를 보유한 후웨이의 콤보 데미지가 기대값을 확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약간의 쿨감, 체력 옵션 또한 후웨이에게 꼭 필요한 스탯이죠. 최근 프로 선수들 또한 대부분 2코어 지평선으로 고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메인코어 템으로 적극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코어 이후 아이템은 대부분의 AP 메이지들처럼 상황에 맞게 조냐, 벤시, 데캡, 공허 등을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룬은 감전이나 선제 공격 등 여러 시도가 보이나 유성 기반의 빌드가 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제형 메이지 룬 세팅인 마순팔, 깨달음, 주문장렬에 보조룬으로 비스킬 그리고 우주적 통찰력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능력치 파편 빌드에서 적응형 2개와 공속 파편 2가지로 나뉘는 중인데 공속 파편 쪽의 승률 지표가 약간 더 우세합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도 공속 파편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평 WE로 견제나 패시브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타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 공속 파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후웨이의 전반적인 빌드 설명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팁과 플레이 방식은 최근 후웨이를 맹연습 중인 쇼메이커 선수의 인게임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미니언이 오기 전 대치 구도가 나오면 QQ 포킹으로 유성과 마순팔을 돌려주고 시작합니다. 이후 첫 푸시 구도에서 평타로 최대한 라인을 밀면서 Q쿨이 돌면 Q2를 사용을 하여 라인을 추가로 푸시합니다. 어차피 미니언이 있는 구도에서는 QQ 견제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을 밀고 플레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거리만 지워놓아도 원거리 옆에 적 챔피언이 있다면 QQ 견제를 맞추기가 꽤 쉬워집니다. 이때 폭발 범위 피해를 활용을 하여 맞추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르마 만트라 Q 견제와 느낌이 비슷하죠. 2레벨부터는 WE를 적극 사용을 하면서 추가 딜교를 이어갑니다. 이때 평타가 도착하기 전에 WE를 쓰면 추가 딜까지 같이 넣을 수 있죠. 이렇게 WE로 마나를 수급하고 미니언 사이에 상대가 들어오면 QQ 폭발 데미지로 다시 견제를 해줍니다. 3레벨에는 이렇게 평 WE 후 바로 EE 추가 연계로 패시브를 터뜨리면서 딜교를 해줄 수도 있죠. 이러고 다음 QQ턴에 미니언과 함께 또 맞춰주면서 견제를 하니 어느샌가 적 체력이 상당히 크게 깎여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상대가 미니언 옆에 위치를 했을 때 QQ 폭발 딜로 견제하는 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체력을 깎은 뒤 EEQQ 콤보로 깔끔하게 패시브를 터뜨려 상대를 마무리합니다. 중간중간 쇼메이커 선수의 상당한 라인전 디테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킬각이지만 일단 스킬을 다 맞춘다면 초반 라인전은 꽤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거리가 멀지 않고 체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면 EW를 한번 던져보면서 속박을 맞추고 QW 연계 콤보를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패치 버프로 EW 속박 난도가 내려가면서 훨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만약 QW까지 맞추는데 성공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딜교 콤보입니다. 혹은 상대가 미니언 사이에 있을 때에는 EEQE로 라인 푸시와 딜교를 한 번에 하는 견제 콤보도 자주 쓰입니다. 상대를 타워 안에 밀어넣은 구도에서 EW로 적 무빙을 타워 안쪽으로 강제하면서 QQ를 맞출 각을 좁히는 식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W를 맞았다간 QW까지 그대로 연계가 되니 미니언을 버리거나 QQ 견제각을 줘야 하는 불편한 이지선다에 걸리게 되죠. 대부분 초반 라인을 푸시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 항상 갱킹에 대한 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갱 회피 시에는 WQ를 사용을 하여 이속을 높여 빠르게 이동을 하거나 EQ로 공포를 걸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만약 딜교에 W나 E 스킬이 빠졌다면 갱킹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니 항상 와드 설치를 먼저 해두어야겠습니다. 스킬이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갱이 와버리면 딱히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라인전 견제로 적 체력을 잘 깎아두어도 한방 킬각을 잡기는 어려운 편이라 스킬을 다 돌리고도 킬을 못 내고 정글에게 킬을 내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6레벨부터는 교전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공격기를 맞출 수만 있다면 높은 두나와 피해량으로 추가 스킬 연계까지 이어가면서 킬각을 잡을 수 있죠. 궁을 맞췄을 때 확실한 킬각이 나온다면 궁 전멸 연계 콤보로 가능합니다. 궁풀로 두나를 건 이후 WE로 마나를 채우고 EEQQ 콤보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죠. 아이템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궁 콤보는 스킬을 다 맞출 경우 굉장히 강력합니다. 대신 스킬이 대부분 빠진 상황에서는 Q 외의 나머지 스킬 쿨이 상당히 길어 생각보다 더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후웨이가 첫 라인전 이후 저점이 생기는 이유이죠. 항상
항상 궁극기를 포함한 쿨콤보를 사용을 했다면 이어지는 교전에서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기는 이렇게 아무런 연계 없이 날렸다간 단순한 무빙에도 피해질 수 있으니 스킬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계열 스킬을 쓴 직후에 곧바로 궁을 쓰면서 적중률을 올려주고 W2까지 연계한 뒤 체력이 깎이고 최대 둔화에 도달했을 때 QW를 쓰는 식으로 스킬 콤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리아나가 전멸로 피하지 않았다면 이른 체력 딜의 딜인 QW를 맞고 확실하게 처치당했을 킬각입니다. 잘 성장했다면 WQ로 달려가면서 공프를 사용을 하여 적 딜러에게 공을 맞추고 한방 킬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플레이할 때는 상대방 노림수에도 같이 취약해지니 아군 백업 빙거가 있어야겠죠. 상대가 도주기가 없고 QQ를 바로 연계하기 어려운 위치라면 EE를 쓴 다음 궁극기를 사용하고 QE를 사용을 하여 장판딜을 넣는 식으로 궁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킬을 내지 못하더라도 결국 체력이 깎인 상태라면 QW 원거리 포킹으로 언제든지 마무리각을 노려볼 수 있어 압박을 상당하게 줄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온 중반 시점부터는 QW로 장거리 포킹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른 체력 딜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특히 체력이 떨어진 딜러진에게 위협적이죠. QW는 분명 맞추기 어렵지만 중반부터는 Q쿨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날리다가 한 번이라도 맞추면 바로 킬이 나와버릴 수가 있죠. 후반에는 뚜벅이 메이지를 상대로 궁을 맞춰둔 뒤 QW만 계속 날려서 킬각을 재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무빙 한번 실수를 했을 때 그대로 킬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정말 위협적이죠. 또한 한타 난전구도에서는 중간중간 날아오는 QW를 피하기가 어려워서 더 압박이 심한 편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적에게 QW만 잘 연계를 해줘도 킬캐치로 1인분이 가능할 정도이죠. 그만큼 데미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한타 구도에서는 항상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장악하는 느낌으로 포킹을 사용합니다.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벌리는 게 우선이고 물리지 않는 선에서 데미지를 지원을 해주어야겠죠. 라인전과 달리 적당히 스킬을 던져두어도 여러 광역 스킬이 적중을 하면서 EW, QW 같은 스킬 연계각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가 전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라인 탱커를 함께 포커싱하는 구도이고 지속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궁극기 이후 QE를 깔아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지속딜에 초점을 맞춘 콤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전 구도일수록 광역기를 가진 후웨이의 스킬에 대응하기 어렵고 패시브 표시까지 함께 터지면서 상당한 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 뭘 맞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스킬을 피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궁극기와 QE 범위 스킬로 상대가 들어오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궁극기도 굳이 아끼면서 딜러에게 사용해야겠어 라기보단 일단 앞라인에 맞추고 궁 범위로 상대의 포지셔닝을 제한하는 거죠. 최대한 안전한 포지션을 잡는 데 집중하고 상황에 맞는 스킬 콤보 몇 가지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다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후웨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챔프 후웨이 사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